하와이휴. 자, 오늘 언더테일 두 번째 시간으로 찾아왔습니다. 어제 댓글을 잠깐 살펴봤는데 제가 아주 굉장한 짓을 한 것 같아요. 저는 무조건 보스전 이겨야 되는 줄 알고 싸웠는데 이거 제가 어떤 선택을 하냐에 따라 엔딩이 달라진다고 하는데 아, 여기부터는 좀 제대로 선택 한번 해볼게요. 굉장히 어두운 숲으로 왔거든요. 어이, 무서워 여기. 뭐야? 와, 갑자기 가쁜 공포 게임 뭔데 이거? 누구야? 설마? 아니, 저 실루엣은? 새로운 친구와 사귀는 법을 모르는가? 돌아서서 나와 악수해. 어이? 나왔다 드디어! 와! 샌즈! 드디어! 아, 샌즈를 만났습니다, 제가. 아, 너무 행복한데? 진짜 휴지 채널에 맨날 나오면서도 정작 누군지는 제대로 몰랐던 샌즈. 제가 제 눈으로 직접 만났습니다, 오늘. 난 샌즈야. 뼈다구 샌즈. 원래 인간들을 감시하는 일을 해야 한다. 누구 잡는 일은 딱히 신경 안 써서 말이야. 근데 내 동생이? 파피루스는? 와! 파피루스까지? 빨리 저기 알맞게 생긴 동굴 뒤로 숨어. 샌즈랑 뭔가 같이 한다. 뭐야? 딱 맞네? 와! 파피루스! 여는 무슨 형? 아니, 8일이나 되었는데 형은 아직도 말이야. 여기서 뭐 하고 있는 거야? 등불을 보고 있어. 정말 멋지다고. 너도 볼래? 아니, 그럴 시간 없다고! 에이, 샌즈와 파피루스. 내가 인간을 잡고 말 거야. 아마 이 등불이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아이, 샌즈 형! 형 전혀 도움이 안 돼. 이 게으른 뼈다구야. 형은 매일 더 게을러지고 있다고. 야, 진정해. 나도 오늘은 뭐 빠지게 일했다고. 으이, 뼈 빠지게 말이야. 으이. 짜잔. 두둥닥. 왜 나같이 위대한 사람이 사람들의 시선을 끌려고 엄청 노력해야 하는 거야? 와, 엄청 노력하는 것 같네. 뼈속까지. 두둥닥. 아니, 두둥닥 효과음이 여기서 나온 거구나. 아, 난 이제 내 퍼즐을 보러 가겠습니다. 파피루스님, 사인 좀 해주세요. 와, 와, 이제 나와도 돼. 너무 영광이어서 그런데 진짜 셀카 한 장만 찍으면 안 될까요? 하나 둘 셋 찰카! 사실 이봐, 내 동생이 별로일지 몰라도 부탁 좀 들어줘. 한 번도 인간을 본 적이 없거든. 아, 그러니까 내가 전에 연단에 말했던 것처럼. 어머! 저건 뭐야? 와! 파피루스! 제발 사이 좀 부탁드립니다. 샌디 형, 세상에 저거 인간이잖아! 근데 저건 그냥 돌 같은데. 오! 야, 돌 앞에 있는 저게 뭘까? 세상이나! 저거 인간인가? 아, 세상이나! 샌즈 형, 내가 드디어 해냈어! 아니, 나야말로 해냈다고. 파피루스를 내가 실물로 영접하게 될 줄이야. 전 다 필요가 어떻게 이 둘 보려고 시작한 거란 말이에요. 난 이제 정말로 유명해질 거야. 슈퍼 인싸각이라고. 아이, 인간. 넌 못 지나간다. 나 위대한 파피루스님께서 널 맡겠노라. 밀자심 있다면 오너라. 예. 자, 이건 중요하니 기억해도 내 동생에게 아주 특별한 필살기가 있어. 만약 파란색 공격을 뽑으면 움직이지 않으면 다치지 않는 거야. 전기 표지판은 빨갛잖아. 대신 파란 표지판을 생각해봐. 어허! 인간이 왔구만. 너를 막기 위해서 우리 형제가 몇 가지 퍼즐을. 보다시피 이건 투명한 전기미로다. 아, 이제 시작해봐도 좋아. 뭐야? 아이, 샌즈 형! 무슨 짓을 한 거야, 당신? 내 생각엔 인간이 공을 들고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렇구만. 자, 공 받으라고. 잠깐만, 내 길을 알려주고 있는데요? 아, 좀 약간 모자른데, 애는 착혀. 어이, 이 공을 받아줘. 냥. 오케이. 예스. 오케이. 자, 그래. 이제 해봐. 아니, 어떡하지, 이거? 한번 속아줄까요? 이 정도면 됐지. 만족하냐? 허! 믿을 수가 없군. 이 미꾸라지 같은 녀석. 이걸 쉽게 풀어버렸어. 너무나 쉽게 풀어버렸어. 하지만 다음 퍼즐은 쉽지 않을 거다. 우리 샌즈 형이 설계했지. 확실히 어지러울 거야. 사람 나도 어지럽거든. 어이, 봐. 봐봐. 내 동생이 즐거워하는 것 같네. 샌즈가 동생을 많이 좋아하네.
파피루스. 아, 인간 준비는 되었나? 아, 센즈 형, 퍼즐 어딨어? 저기 땅 위에. 믿어봐, 절대 이건 통과 못해. 센즈 형, 아무 소용 없잖아. 어이쿠, 아무래도 오늘의 십자 말풀이 대신 가져올걸 그랬다. 아이, 뭐라고? 십자 말풀이? 형이 그런 소리를 할 줄이야? 이 몸이 보기에는 어린이용 단어 퍼즐이 가장 어렵다 이 말씀이야. 뭐? 참나, 정말로 그래도 구워서 떡 먹긴 단어 퍼즐이? 아, 말도 안 돼. 인간, 네가 결론을 내봐. 단어 퍼즐, 십자말풀이가 뭐지? 아, 십자말풀이보다는 단어 퍼즐이 좀 더 어렵지. 하! 그렇지! 어? 뭐야? 샌드가 단어... 저거 아니었어요? 아니 원래 샌드 편 들려고 했는데 의도치 않게 파피루스 편을 들어버렸네. 냉동 스파게티 한 그릇. 너무 차가워서 테이블에 얼어붙었다. 인간, 이 스파게티를 즐겨주기 바란다. 넌 잘 모르겠지만 이 스파게티는 함정이다. 주의, 개 신혼집? 어? 이게 무슨 냄새지? 네가 냄새가 난다면 냄새를 드러내라. 뭐야 얘네들. 흠, 여기서 그 이상한 냄새가 나는군. 확 없애버리고 싶게 만드는 냄새야. 널 없애버릴 거야. 걔들이 당신을 공격했다. 요건 못 참지. 넌 이젠 니들 안 봐준다. 따다다다다다다 따다다다다다다. 통이 너를 부른다. 아 잠깐만, 이거 안에부터 잡았어야 돼. 와 진짜 너무 아프다. 넌 살려준다. 나가. No. 어여 화.. 어, 에라이 이거나 먹어라. 따다다다다다다다다. 허, 별것도 아닌 게. 오로 바꾸세요. 오케이. 로로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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넌 못 지나간다. 아, 오케이. 여기를 냅두고. 오케이, 탈출 성공. 와우, 너 풀었잖아. 내 도움조차 필요로 하지 않고 해냈어. 엄청난데? 감명 받았어. 어이, 인간이다. 이 퍼즐은 정말 마음에 쏙 들 거야. 위대한 알피스 박사의 작품이다. 이 타이틀을 보이나? 내가 이 스위치를 누르면 색깔이 바뀌기 시작하지. 각 색깔은 다른 기능을 가지고 있다. 나 어? 파피루스 어디 있는 거야 이거? 어머? 웬 댕댕이가? 어머? 왕! 어우 커요워. 넌 내 동심을 철저히 짓밟아버렸어. 아, 생긴 걸로 평가하지 말자. 우리 명령을 기다리고 있다는데. 일로 와. 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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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애는 착하네. 싸움은 그냥 놀이라고 생각해서 너무 신나했다. 나쁜 애는 아닌가 보네요. 가까이 다가오고 있다. 어머, 야야, 너 부담스러워. 이때 한번 쓰다듬어 넘어주자. 굉장히 흥분해 있다. 오케이, 자 놀자. 왈! 물어와. 걔가 당신에게 머리를 기댔다. 어, 이제 저와 교감을 하기 시작했거든요. 어우 힘들다. 왈! 아호, 그냥 갑옷 안에 들어있는 개였구나. 아, 하마터면 커요미 댕댕이 없애버릴 뻔했잖아. 맨 다리를 지나서. 와, 페비루스, 이번엔 네가 겪을 마지막이자 가장 위험한 도전이다. 풀어줬는데 기가 풀어줬더니 왜 저기 잡혀있어. 내가 명령을 내리면 모든 게 작동할 거야. 준비됐나? 왜냐면 바로 지금 당장 시작할 거니까. 뭐지? 그래? 그래? 그럼 뭘 기다리고 있는 거야? 기다린다고? 기다린다니. 지금 작동시키겠다. 전화가. 저거 딱히 작동될 것처럼 보이진 않는데. 그래, 이 도전은
아마 또 아마 이걸로 인간을 꺾는 건 너무 쉬울 것 같아. 그래, 이걸 사용할 순 없어. 난 공정한 뼈다귀라고. 이번에도 파피루스의 간산 1승 추가자. 예. 파피루스가 어딨죠? 어? 어? 뭐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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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데? 인간, 내 복잡한 감정들에 대해 얘기해 주겠어. 예를 들면 또 다른 파스타 매니아를 찾게 된 기쁨, 다른 이의 퍼즐 푸는 실력에 대한 동경, 멋지고 똑똑한 사람에게 내가 가장 멋지다는 생각을 심어주고 품는 욕망, 이 감정들 분명히 네가 느끼고 있는 감정들이겠지. 어떤 건지 상상도 못하겠군. 그래, 난 엄청 위대하니까 친구들이 많다는 게 어떤 기분인지 궁금한 적도 없으니 널 동정하마 외로운 인간. 파피루스가 많이 외롭나 보네요. 예, 약간 자기는 외롭지 않다 이런 걸로 포장을 하려는 것 같아. 걱정하지 마시라. 더 이상 외롭지 않을 것이다. 나 위대한 파피루스님이 너의... 아, 안 돼. 안 돼. 이건 전부 다 잘못됐어. 난 네 친구가 될 수 없어. 넌 인간이잖아. 널 꼭 잡아야만 한다고. 원래는 진짜 잡을 생각이었는데 같이 이렇게 좀 놀다 보니까 정이 들었나 봐요, 파피루스가. 힘, 지위, 명예! 바로 내 파피루스. 왕실 크리드 새로운 멤버로서. 어머? 파피루스가 길을 막아섰다. 아, 이번은 파피루스와의 배틀인가요? 아, 파피루스는 이번에 파피루스 꼭 지켜내보겠습니다. 행동 유혹? 유혹? 우후, 드디어 네 궁극의 감정을 드러내는구나. 하지만 나는 눈이 아주 높은 해골이라고. 어, 스파게티 좋아하니까? 나 스파게티 잘 만들어. 내 눈높이에 딱 맞잖아. 그러면 너랑 데이트해야 하는 건가? 나중에 데이트하자. 널 붙잡고 나서 말이야. 아, 정신 팔렸구만. 벌써 지금 행복회로 오지게 돌리고 있는데요? 그러면 네가 나의 전설적인 파란 공격을 퍼칠 수 있나 보자고. 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 야, 뭐 하고 있는 거 맞아 이거? 아, 어 뭐야? 오씨 뭐야? 어어어? 어어어? 넌 이제 파란색이야. 이게 바로 내 공격이지. 예. 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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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파란색이 돼버렸어.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이러면? 점프! 점프! 오, 점프! 파피루스는 귀 뒤에 뼈다구 향수를 바른다. 지금 데이트 갈 준비하는 거야? 모욕 한번 하면 어떻게 되는 거야? 어어. 데이트 같은 건 생각도 안 했다고? 어림도 없는 소리. 으! 어! 점프! 야! 와! 오마야! 어. 마리나라 소스를 바른다? 그리고 데이트도 조금 어렵겠지. 가만히 있고, 가만히 있고, 가만히 있고, 아아, 가만히 있고, 점프. 와, 패턴 겁나 많이 나오네. 자, 살려줄게. 아, 언제까지 싸워야 돼요 이거? 아우, 아, 나나나나, 아, 진짜 다 맞네. 샌즈가 했던 썰렁한 농담을 떠올리고 얼굴을 찌푸린다. 이때다. 욕을. 그래, 조금 이따 필살기 쓸 거라고. 와, 와, 뼈다귀 공격을 준비하고 있다. 호드름. 어? 필살기 나왔다. 어? 저게 뭐야? 저게 내 필살기인데? 야! 멍청한 멍멍아! 들리냐? 그 뼈다구 좀 그만 뜯어! 어, 아까 제가 구해준 댕댕이 아닌가요 저거? 야! 어디 가는 거야! 내 필살기 다시 갖고 와! 어, 그럼 엄청 멋있는 보통 공격을 써야겠구만. 아, 그만하자 우리. 에, 여기 완전 평범한 공격이야. 오! 아니야, 이거. 야! 이건 아니. 아니, 평범한 공격이라며, 이 자식아.
땡땡아! 아! 아!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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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라라라라라라! 아, 이제 마지막 구간인가 보다. 야, 이거 갓겜이네 진짜. 겁나 빡세게 만들어놨네. 아, 이거 회복 아이템 많이 샀어야 되는데 내가. 나 이기서 없는 게 확실하구만. 그래, 네가 다리 떠는 게 신발을 신고 있어도 보인다고? 그러면은 나 이 위대한 파피루스님께서 너를 불쌍히 여기겠노라. 날 봐줄게 인간. 지금이 네 자비를 받아들일 기회야. 그래요. 아, 이제 끝났네. 아, 겁나 빡세구만. 요호호호. 나는 너처럼 나약한 녀석도 막을 수 없구나. 헌다이니 나에게 실망할 거야. 나는 절대 왕실 근위대에 들어갈 수 없을 거야. 그리고 내 친구 쓰는 계속 그대로겠지. 하... 그래도 이렇게 마지막은 훈훈하게 끝내는 게 맞겠죠? 너 내 동료가 되라. 친구가 되자. 오! 정말? 네가 나와 친구가 되고 싶다고? 그래, 그렇다면 내 생각엔 네 부탁을 들어줄 수 있을 것 같군. 세상에, 아직 첫 번째 데이트도 하지 않았는데 말이야. 벌써 내가 어정이 들어버리다니. 내가 해야 했던 게 친구 만들기였을 줄이야. 끔찍한 퍼즐을 풀기하고 싸워야 했다니 말이야. 너에게서 많은 것을 배웠다 인간. 지나갈 수 있도록 이 몸이 허락해주지. 지상으로 가는 방향을 알려주겠다. 동굴의 끝에 다다를 때까지 앞으로 나가. 그리고 수도에 다다르면 결계를 건너 우리 모두를 지하 세계에 묶어두고 있는 마법 봉인이야. 어떤 것이든 통과해서 들어올 수 있지만 나가는 것은 안 돼. 강한 영혼을 짓는 사람을 제외하고 말이야. 바로 너처럼. 그래서 왕은 인간을 원하고 있는 거야. 왕은 영혼의 힘으로 결계를 열고 싶어해. 그렇게만 된다면 괴물들을 지상으로 돌아갈 수 있어. 출구로 가려면 너는 바로 왕의 성을 지나가야 해. 모든 괴물들의 왕. 그는 그냥 만만한 털뭉치 덩어리야. 그냥 네가 이렇게 실례합니다. 드림워시. 아, 드림워야 이름이? 집에 가도 되나요? 이러면 널 결계까지 데려다 줄걸. 아무튼 잡담은 각설하고 나는 집에서 멋진 친구가 될 준비를 하고 있을게. 데이트도 즐기도록. 예. 아. 자, 오늘 이렇게 해서 우와 센트 파피루스 전부 만나봤습니다. 아, 야, 이게 지금 이야기가 흥미진진하고 진짜 갓겜이긴 하네. 게임 진짜 잘 만들었다. 와, 내가 이걸 왜 진작에 안 했지? 다음 편이 또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오케이, 오늘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버튼까지 누르는 거 잊지 마시고요.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휴바.